하나님은 아무 때나 은혜도 베푸시지만 누군가에게 작정하고 은혜를 베풀어야지 하고 정해놓은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긍휼히 여기실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어야 되겠다 하고 정해놓은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어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일어나서라고 할 때 원래는 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타쿰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타쿰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다가 뭔가를 마음에 작정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정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면서 이제 내가 일을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그에게 은혜 베풀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작정해 놓은 시간이 되어서 은혜를 주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일어날 때를 타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십니까?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어서실 때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불안합니까?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실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 앞날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셔야 제대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 보여도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걸림돌같이 보인 문제가 디딤돌로 변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